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동차 쉽게 알고 안전하게 관리하자 카메디컬 센터 김셰프입니다. 자 여러분들, 오늘 차량은 이 차량 K5고요. 2016년식 그리고 LPI 모델입니다. 그리고 차주분께서 올 봄에 그 중고로 구입 후에 좀 이것저것 보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으셨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오일 교환차 들어오셨는데 전반적인 차량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조금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작업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면, 일단 브레이크 수리, 그 다음에 냉각수 교환, 배터리 교환, 미션 오일 교환, 일단 이렇게, 그리고 타이어 이렇게 교환 진행할 건데, 이렇게 저랑 같이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비하는 형 동생 입장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조금 더 그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조금 차량을 조금 효율적으로 아니면 좀 안전하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일단 육안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상태부터 한번 볼까요?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일단 타이어가 다 닳아서 없어요. 그리고 거의 민자 수준이고, 이렇게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들이 다 녹슬어가지고 지금 패드를 파먹고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. 이렇게 안 잡히지. 이렇게. 그리고 앞쪽도 이렇게 좀 브레이크 상태들이 좋지 않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서. 자, 지금부터 전반적인 K5 컨디션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한번 작업 시작해 볼게요. 자, 작업 출발!
여러분들, 일단 브레이크 3를 할 때 정말 많이 보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. 자, 여러분들, 되게 상식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상식선에서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디스크랑 패드랑 세트잖아요, 이렇게. 그러면 얘가 다 닳았다고 해서, 패드가 닳았다고 해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디스크 위에 새 패드를 올리면 될까요? 안 되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차는 이 상태에서 이걸 올린 거예요, 패드를. 패드 볼까요? 패드를 교환한 지 그렇게 오래된 차가 아니에요. 그러면 이걸 왜 안 좋다고 하는 거지? 갈 수도 있지. 있잖아요. 그럼 제가 저 패드를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. 왜 안 되는지. 자, 보이세요, 여러분들? 여기만 파먹어요. 여기만. 그리고 패드가 이렇게 봤을 때, 이렇게 봤을 때, 여기가 연필 깎듯이 여기만 날아가고, 여기에 의해서 패드가 갈립니다. 제동력도 떨어지고, 소음도 나고. 안 됩니다. 같이 갈아주시는 거예요. 얘랑 얘랑 세트예요.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맞아요.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, 이거를 고객분들한테 고지를 안 하고 정비사나 정비소에서 이 선택권이나 결정권을 가지고 이 브레이크 패드만 교환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. 고객한테 꼭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같이.
그 K5 중고 사신 거. 자, 수리는 다 일단락 됐고요. 그 이제 시운전만 나가면 되는데 시운전도 저랑 같이 나가 보실 거고요. 일단 수리한 거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는 일단 냉각수 다 교체했고요. 배터리. 그다음에 브레이크액은 좀 비용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그냥 서비스를 해드렸어요. 요거는 서비스를 해드렸고, 그다음에 그 가스차라서 그 택시 타이어가 꼽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좀 그나마 프리미엄 타이어로 껴드렸고요. 여기 디스크 패드, 이제 패드를 장착할 때 그 소음 방지 스프레이까지 뿌려서 잘 장착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이렇게 됐고, 자 일단 조립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일단 좀 시운전을 나가봐야 돼서 시운전 같이 한번 나가보시죠. 자, 여러분들 일단 테스트 운전 나가고 있고요. 일단 브레이크를 고쳤기 때문에 또 가스 필터를 갈았기 때문에 혹시나 정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신 차주분들이나 아니면 정비사분들은 꼭 시운전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조금 체크하고 차를 출고하고 또 차를 가져가셔야 됩니다. 혹시나 모르잖아요, 사람 사는 게. 일단 브레이크부터. 브레이크는 괜찮네요. 근데 또 이런 의견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. 디스크를 또 연마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저도 연마를 되게 잘하거든요. 연마를 정비사들한테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연마보다는 그냥 교환을 추천해드립니다. 교환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정비하는 형 동생 입장에서 그냥 디스크는 교체하시는 걸로. 그 뭐 수입차처럼 막 물건값이 비싸고 물건을 구하기 어려우면 연마를 하는 건 저도 찬성인데, 연마하는 거랑 교환하는 거랑 별반 가격 차이가 없으면 디스크, 국산차 같은 경우는 디스크는 그냥 교체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. 자, 시운전. 오케이. 일단 가서 혹시 아까 그 가스 누설 체크는 했지만 또 누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차량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브레이킹 시 소음도 없고 조금 브레이크 리스폰스도 많이 돌아와 있는 상태. 자, 일단 샵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. 오늘 수리 영상 또 정비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아씨, 그거 빼먹었네.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. 앞으로도 조금씩 그런 미흡한 부분들, 또 영상을 촬영하는 미흡한, 또 컨텐츠에 좀 미흡한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조금 앞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. 또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또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앞으로도 더 자연스러워져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정비하는 형 동생 입장에서 그냥 그냥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좀 뭔가를 알려드리고 싶은 그냥 정비사가 되고 싶습니다. 조금 빼먹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 곁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는 카 메디컬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